미트마스터 임치호 씨를 오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네요. 아, 여기 미트마스터 임치호 씨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는 직접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의 일 분담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발굴을 바쁘게 하고 계신 미트마스터 임치호 씨.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돼지 작업인가 봐요.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1,500원 사용해버려야죠. 만원 이거 현금 연구 좀 하세요. 날짜를 보세요. 날짜 지나서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정말 많이 고기가 걸려있어요.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냉장고 안에는 소도 걸려있고 밖에는 돼지가 많이 걸려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인데도 빨리 판매가 되니까 신선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5,800원입니다. 여러분 거 어떻게 되세요? 5,800원. 고기 가져가고 미트마스터님 금일 작업 분량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 10마리가 되겠습니다. 돼지 10마리요? 오늘도 손님이 많으신데 지금 발굴하고 계시는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돼지 뒷다리요. 뒷다리요? 네. 이거 뭐 설 명절에 앞두고 물량이 많은 건가요? 이제 저번에 좀 많이 사고 오늘은 좀 약간 필요한 물량만 조금. 하루 평균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돼지는 한 15두에서 20두, 그 다음에 소는 한 5두 정도. 이게 돼지 그러면 한 마리 이렇게 하는데 시간 얼마 정도 걸리세요? 네, 분해서 돼지 반 마리는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이제 하나씩 이제 분리해서 이제 뒷다리, 몸통, 앞다리 이렇게 나눠서 오늘 이제 지금 마지막 작업인 뒷다리 부분.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네. 직원들 부분도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그쵸.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들 다 나눠서 작업을 하죠. 초보자들은 어떤 위주로 이렇게 일을 배우나요? 초보자들은 주로 이제 물건을 이제 말거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선입견차 물건 빼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고, 중급자들은 이제 판매나 아니면 이제 중간, 정형이나 성형 이런 거 위주로. 사장님께서 파이팅이 넘치시고 고객님과도 아주 친하신 것 같아요. 벌써 이 장소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집에서 예전에는 식당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먹는 수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하루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가 올랐는지 코로나 이전보다 알 수 있을까요? 아, 고기값이요? 예. 약 한 10% 정도? 10% 정도 상승됐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손님들이 오프라인 손님들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더 많아졌나요? 젊은 분들은 온라인 쪽으로 주문이 좀 많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쪽으로 주문이 좀 많아졌어요. 전화 주문이나 네, 그런 쪽으로.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또 판매량이 좀 더 많은가요? 작년에 비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고 지금 약간 기본적으로 좀 예전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찜닭이나 이런 여러 제사용품 도기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말하니까 그냥 주인용 도기 위주로 세트가 많이 나왔어요. 정육에 대해서 궁금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실제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정육점을 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제 뭐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이행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배울 수 있는지. 네, 사실 국내에는 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정육 쪽으로 많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정육 개수가 한 5만 개가 넘거든요. 네. 정육점도 아직 직원들이 되게 많이 부족하는 실정인데 제일 좋은 거는 정육 쪽으로 특히 판매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는 정육점을 위주해서 배우면은 제일 좋아요. 판매랑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이런 네. 일반적인 장점이 제일 좋고 왜냐하면 육상들도 물론 또 배울 수가 있지만 그걸 배우는 게 좀 한계 한정이 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면은 제일 좋고 그리고 가공장 쪽에서도 제대로 전문적으로 돼지면 돼지 소면서 가공장 쪽으로 배우는 게 제일 좋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아. 이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좀 젊은 친구들 되게 많고 손님도 많다 보니까 작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에너지적인 건데 일은 좀 힘들긴 한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손님이 많은 게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런 게 있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가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상황이죠. 서울 강서구에 네. 뭐 정육점이 네. 여러 군데가 있지만 네. 제가 오는 길에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임박사 네. 정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이쪽에서는 네. 조금 오래되고 하기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항상 신선하게 고기를 품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제일 많다는 게 장점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데랑 이제 부분 요구를 받는 다른 데랑 다르게 한 마리를 전부 이렇게 발골이랑 정형을 하면서 그 신선 부분과 조금 고객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여기 메리트죠. 아무래도 그 고기 같은 거 걸려있고 그러면 뭔가 좀 신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한 그러면은 돼지 뒷다리만 하면은 작업은 끝나요? 네, 작업은 끝나는 거죠. 작업만 하고 끝나면은 이제 미트마스터님은 오늘이 끝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명절 관련된 선물 세트도 포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에다가 물량 같은 정리 중에 왜냐면 또 고기를 한 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지금 여기에는 가드레스하려고 이 돼지들은 몇 개월 정도 된 돼지인가요? 아니, 저기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되면 출하가 돼. 6개월 만에 돼지가 큰 거에 대해서는 미트마스터 입장에서는 고기가 충분하다 아니면
파가 나오는 게 고기질이 더 좋다. 외국 같은 경우는 생으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더 키워요. 크게. 그래서 면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소세지보다는 구이나 바베큐 이런 보쌈이 주기 때문에 좀 가장 제일 적합한 크기가 6개월이라고 하거든요. 목표가 아니실까요? 일단은 약간 좀 명장이라는 이 스탠플이 없는 명장 시즌을 조금 해주고 요조금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런 그런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 연구를 만들어서 그런 좀 더 교육을 좀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영상적으로. 아무래도 올해 한 해도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마케팅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좀 제대로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올해 목표예요. 아까 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산 관련해서 명장이 없나요? 지금 그런 다른 여타 제빵이나 한식이나 이런 쪽인데, 이건 축산 관련된 명장은 농가 쪽으로는 명이 있긴 한데, 자공적으로는 그런 분야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